연기 처음 시작했을 때는 연기 잘하는 사람들 공통점이 좀 왠지 여자들이 되게 잘 따르고 아 그래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서 막 이 여자 저 여자 막 시도 많이 해봤었죠. 연기 좋은 것 같다. 뭐 어쨌든 그런 연기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해주셨었거든요. 그렇죠. 네, 이성을 끌려게 만들어야지. 네. 그래서 그런 걸 시도해봤었던 기억이 있었어요. 네. 좀 더 일찍 관뒀을 거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뮤지컬이란 장면. 관둬야 되겠다는 그런 고민에 사로잡혀 있을 때였어요. 그게 1년이 지속이 됐었는데 그 와중에 뮤지컬을 본 거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잔상이 되게 오래 남았었어요. 그래서 딱 막상 관뒀을 때는 사실 연기를 해야 되겠다 해서 관둔 건 아니었는데 관두고 나니까 첫 번째 떠오르는 직업이 뮤지컬 배우였어요. 네, 뮤지컬 배우. 성격적인 부분은 사실 저랑 별로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아요. 그 밝은 것 빼고는 좀 그래도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해피했으면 좋겠어요. 네. 소리와 일단 제가 맡은 도준호 역할이 좀 해피하게 연인으로 발전했으면 좋겠고 네. 그 이제 또 그 세 명의 여름과 하진과 태아 그 복잡한 그 세 명의 관계는 그렇게 복잡하게 흘러가다 또다시 새로운 사랑을 찾아 각자 떠났으면 좋겠어요. 이런 게 사랑이었다. 네, 이 드라마의 메시지는 나만 이런... 잘 되고 남만 사실 제가 진짜로 대본 봤을 때 와 이거 어떻게 얘가 이렇게 칠 어떻게 칠까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솔직히 지금 생각해보니까 딱 하나 떠오르라면 진짜 저도 그 대사였어요. 내가 얘만 들어가게 하겠냐? 나도 들어갔는데 여기 폭행자 하나 추가해 팍! 그럼 여기 폭행죄도 추가! 드라마 안에서는 발견을 했고 이게 끝나면 하고 싶어요. 네. 안녕하세요. 연예의 발견에서 도준호 역할을 맡은 윤현민입니다. 최근에 너무 도준호라는 캐릭터에 큰 사랑을 주셔서 너무 진짜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받은 사랑만큼 노력할 테니 앞으로 연예의 발견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을 거슬러